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특별히 이 전자기계학을 요점 정리해서 좀한 시간 반 정도 가량 좀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2학년 때 배우는 필수 과목이죠. 근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오늘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전자기학을 알려면은 일단 기초적으로 전기력선을 알아야 됩니다. 전기력선. 그래서 제가 전기력선을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전자기학에 제가 썼습니다만은 일렉트릭 필드라고 하는 전기하고 마그네틱 필드라는 이 자계를에 대해서 두 개를 우리가 엿보아야 됩니다. 전기공학과는 쉽게 더 정확하게 하면은 전기 자기공학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전기는 자기를 만들고 자계는 전기를 만든다. 전기는 자기는 전기를 만든다. 그래서 이두 가지 상호 관련을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그러니까 전계를 알면은 자계도 동시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계에서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 Q 그름이 있으면은 Q 그름이 놓여 있다 하면은 여기에 Q 크롬에 해당되는 입실론 제로 분의 Q, 이게 진공이라고 합시다. 진공 중에. 그럼 유전열 분의 Q에 해당되는 전기력선이 눈에 안 보이지만 쫙 나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1크롬 있을 때는 그러면은 입실론 제로 분의 1개.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개입니다. 개. 입실론 제로가 약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거든요. 이것뿐 1. 이거 하면요, 이거를 10이라 잡더라도 대략적으로 10의 마이너스 11승 분의 1. 다시 말하면은 10의 11승 개의 선이 나오는 겁니다. 1크롬 있을 때. 여기 1크롬 있다면은 이게 몇 개냐? 여러분, 10000000000 하나 둘셋공 아홉 개죠? 00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100만 10억 1천억 개 1천억 개의 선이 촥 나오네. 1크롬 있을 때. 그러니까 Q 크롬 있으면 입실론 제로 분의 Q 개의 선이 촥 나온다. 이게 무슨 선? 전기력선입니다. 전기력선. 일렉트릭 필드 라인입니다. 라인. 이게 나온다. 자, 여기서 모든 전자기학은 출발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가 중요하다고요? 전기력선. 전기력선. 그래서 이 전기력선을 밑받침으로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 전기의 색이 그런 것도 알고 보면은 바로 임의의 X메다인 점에서 요 점에서의 그 전기의 색이를 E라고 할 때, E는 이거는 뭐냐면 전기의 색이를 원래는 정의를 이 점에서의 전기력선, 이 일렉트릭 라인, 필드 라인의 밀도, 일렉트릭 필드 라인의 밀도라, 밀도라는 게 뭡니까? 밀도라는 것은 총 어떤 인구 밀도, 총 인구수, 수 나누기 면적한 거죠. 이것이 밀도입니다. 그죠? 이것을 우리는 밀도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요 점에서의 우리 X메다들은 요 점에서의
전기력선의 밀도라는 것은 뭐냐? 자, 우리가 그것은 바로 요즘에서의 총 Q쿨럼이 놓였을 때 여기서 나가는 총 전기력선 수 이슬론 제로분의 Q개 총 전기력선의 수총수 나누기 총 면적 하면 됩니다. X에다 요즘의 총 면적 예. 다 같이 X에다 떨어진 점에서의 총 면적 총면적은 S라고 하면은 S 이렇게. 근데 이곳을 우리 S는 뭐냐면은 작은 면적을 전부 다 인테그랄 합친 거죠. 수학적 표현입니다. 이게 분의 총수, 전기력선의 총수, 입실론 제로분의 Q개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예. 자, 이것이 요점에서의 전기력선의 밀도라는 겁니다. 즉, 이것을 전기의 세기라고 하는 거죠. 예, 그 점에서의 전기의 세기라고 하자. 좀 더. 그 점에서의 전기의 세기. E라고 하자. 이거 전기력선의 밀도인데 이것이 전기의 세기다 하는 겁니다. 전기의 세기. 이것이 처음이자 모든 것입니다. 전자기학에서. 예. 아, Q쿨럼이 있을 때요. Q쿨럼이 있을 때 여기서 1쿨럼 있으면 한개 나가고 Q쿨럼 있으면 Q개만 나간다고 생각하는 개념이 전속선입니다. 전속선. 그러니까 전속 밀도는 전속 밀도라는 것은 우리가 D라고 보통 하죠. 요것도 전속의 세계. 안 그러고 요거는 그냥 전속 밀도라고 하죠. 요거는 요점에서의 총 전속수 Q쿨럼 있으면 Q가 나가죠. 나누기 총 면적. 요것도 수학적으로 쓰면은 인테그랄 ds분의 Q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전기의 세기도 요식에서 보면은 요식에서 요걸 요 분모를 이쪽으로 가져가면은 e는 e에 ds는 예. 인테그랄 한 거는 입실론 제로분의 Q개 이렇게 나옵니다. 전속도 예, 우리 보면은 요식에서 요 분모를 이쪽으로 가져가면은 ds의 인테그랄 한 것은 우리가 Q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예, 이것이 바로 가우스 정리입니다. 예, 가우스 정리, 즉 이식입니다. 이것은 우리 총 전 밀도에다가 총 면적 곱하면은 그죠? 총 전기력선 수도 예, 밀도 전기력선의 밀도가 전기의 세기입니다. 전속 밀도는 그냥 전속 밀도, 전속의 세기란 그러고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요것이 바로 뭡니까? 가우스 정리죠. 그죠? 가우스 정리. 그러니까 요것도 또 우리 이렇게 한 전속 밀도에 대한 것도 가우스 정리라고도 합니다. 여하튼 요두 개의 식에서부터 우리는 바로 D는 입실론 E라는 이렇게 관계식이 나오죠. 자, 여기에 요것이 사실은 모든 것의 전기력선의 밀도, 전기력선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1쿨럼 있으면 입실론 제로분의 한 개. 예. 우리 그러면 Q쿨럼 있으면은 입실론 제로분의 Q개. 근데 입실론 제로가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죠. 진공 중에서 이게 진공이라면은 예. 뭐 물질이 있으면 이제 비유전을 입실론 S를 곱하면 되죠. 근데 이게 예, 8.85를 10으로 잡아도 10의 마이너스 11승 분의 1이니까 10의 11승 개, 약 1000의 개 선이 1쿨럼 있으면 눈에 안 보이지만 선이 쫙 나온다. 이렇게 한 것이 전기력선. 이 전자기학은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 알아둡시다. 그래서 그러면은 전기의 세기는 이 전기력선의 밀도. 이것을 전기의 세기라고. 그래서 바로 뭐 전기력선의 밀도 이것이 전기의 세기입니다. 그걸 수식으로 표현하니까요 이래 됩니다. 이것이 가우스 정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우스 정리는 임의의 점에서의
전기력선의 밀도를 전기의 색이라고 하자. 이 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말이. 말이 중요하죠. 그죠? 예. 말에서 이제 수식을 만들어내고 다 하는 거죠.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죠? 예. 말만 잘한다. 아닙니다. 말도 잘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모든 전자격은 다 출발합니다. 자, 조금 더 진도를 나가 볼까요? 어떻게 재밌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하면은 잠깐만요. 이게 잘 들립니까? 예. 1쿠럼이 놓으면 입실론 제로구나 한 개. 약 10에 11선 개가 나간다. 선. 무슨 선? 전기력선. Electric line, field line. 1쿠럼에서 한 개가 나간다. 전속선. 그러면 Q쿠럼이 있으면 입실론 제로구나 Q계 선이 쫙 나간다. 이것이 전기력선입니다. Q쿨럼 있을 때는 전속선 몇 개? Q개만 나간다. 100쿨럼 있으면 100개만 나간다. 하는 것이 전속선. 전기력선과 전속선. 그러면은 어떤 이미지점에서의 전기력선의 밀도를 보자. 밀도는 이와 같이 총 면적분의 총수. 인구 밀도하고 똑같습니다. 인구 밀도. 총 인구수 나누기 총 면적 한거 아닙니까? 이것을 수식으로 쓰면은 총 면적 S분의 총 전기력선 수 Q쿨럼이니까 Y 제로분의 Q개. 근데 이게 수학적으로 작은 면적을 인테그랄 한 것이 총 면적이죠. 그냥 수학적으로 이렇게 제너럴하게 표현한 겁니다. 이것이 그 점에서의 전기의 색이라고 하자. 전기의 색이라고 하자. 전기의 색이라고 하자. 이렇게 정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것을 우리 분모를 이렇게 가져오면은 이와 같은 식이 탄생하고요. 이 식을 우리는 가우스 정리라고 하죠. 예. 자, 그랬습니다. 예. 오케이. 또는 우리 그런 전속도 마찬가지로 이래 됩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입실론 제로를 이로 가져가면은 입실론 제로 e는 q, 인테그라 q는 이 q는 또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거니까 입실론 제로 e는 d 이런 식이 나온다는 것을 쉽게 알수 있는 거죠. 예. 전속 밀도를 전속의 색이라고도 할수 있겠네, 그죠? 예, 이렇게. 근데 그별 볼일 없는지요. 전기력선의 밀도는 전기의 색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한 겁니다. 정한 겁니다. 예, 물론 두 번째가 있죠. 그 점에서 1쿠럼을 놓았을 때 그때 그 전하가 받는 힘, 그것을 그 점에서의 전기의 색이라고 하자. 두 번째의 정의입니다. 전기의 색이. 이게 이제 이건 첫 번째의 전기의 색의 정의고요. 첫 번째의 전기의 색에 대한 정의고 두 번째는 사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X매다 요점에서 떨어진 1쿠럼을 놓았을 때그 1쿠럼이 받는 힘 여기에 1쿠럼을 놓으면은 우리 콜롬의 법칙에 따라서 계산하잖아. 그죠? 예, 그렇게 한 것도 전기의 색이라고 정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점에서의 전위라 하면은 전위의 경도 그레디언트를 취하고 마이너스 붙인 값. 그거는 사실 거꾸로예요. 그 점에서의 전위를 전기의 세계에 대해서 역방향으로 무한대에서 그 점까지 끌고 들어오는데 1쿠럼을 끌고 오는 데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여하튼 이렇게 해서 가우스 정리가 탄생하는 겁니다. 예. 자, 요 대목에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두면 좋은 것이요. 요게 면적분이죠. 요것을 최적적분으로 바꿀 때는요, 이건 수학입니다. 이거는 뭐 어떤 벡터든지 이 E는 사실 요점에서의 전기의 세계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게 전기력선이 어느 방향으로 들어가는, 이게 플러스 Q면은 나가는 방향, 마이너스 Q면 전기력선은 들어가는 방향. 예, 방향이 있다 해도 예, 두 가지 나가는 거, 들어가는 거. 예, 그래서 그게 있기 때문에 이걸 벡터로 보자 해서 위에 점을 찍었습니다. 근데 요게 면적분,
서피스 면적분인데 이걸 만일 여러분들이 어떠한 벡터들 상관없어요. 이 면적분의 벡터에 대한 면적분을 최적 적분 바뀌려면 다이버전스를 취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다이버전스 어떤 벡터 하면은 최적 적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 아주 편한 거죠. 이건 수학입니다. 이건 전자기학이 아닙니다. 그래도 알아둡시다. 그래서 이렇게 다이버전스 2로 바꾸면 이렇게 되고 이 최적이 되니까 이 최적을 이건 총최적이죠. 그 총최적분을 Q하면은 최적 밀도 되죠. 그 요거를 분모로 가져가면은 인테그랄 dv 즉 v분의 총최적분을 Q니까 최적 밀도 ρ라고 하면은 요와 같은 식이 나오죠. 그죠? 요와 같은 식. 예. 요것을 우리는 또 가우스 정리의 미분형이라고 합니다. 알아둡시다. 예. 예, 좋죠. 예. 우리, 잠깐만요. 여기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은, 요것도 설명 문제 하고 갈까요? 잘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마이크 소리가 이 에브렉이 이제 아까도 하다 보니까 또 마이크가 또 잘 안 돼 갖고요. 한번 소리가 약해져서 좀 했는데 잠깐만요. 예. 어떻게 재밌습니까? 예. 자, 그래서 하여튼 우리 그다음에 그럼 요즘에서의 전위를 V라고 하면은 전위는 어떻게 되느냐? 예, 전위라는 것은 전위는 이렇게 전위 포텐셜, 예, 일렉트릭 포텐셜, 전위, 전압은 전위의 차고요. 두 점 사이에 어떤 점에서의 전위, 이렇게 산이 있으면은 산 높이 해발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게 해발 제로부터면 이게 바닷물이라면은 이게 좀 늦네, 그죠? 요점에서야 이미 이제 요 해발이 요점에서의 전위 vx라면은 VX는 요거는 이제 전위가 0이고요. 이건 해저고, 요건 이제 해발이 되겠죠. 예, 그렇게 본다면은, 예, 요 해발이 얼마냐. 요거는 요점에서의 전개의 세기가 알 수 있으면은 그 점에서의 전개의 세기 X m. 요거 최고 높이점에서 X m. 그러면은 여기서 X점의 전위는 얼마냐. 전위는 전개의 세기에 대해서, 예, 무한대에서부터 예, 요점까지 저기 무한대에서부터 1쿠럼을 요점까지 끌고 오는데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기의 세기에 대해서 전기 이게 잘 안 되네요. 네, 전기의 세기에 대해서 네, 1쿠럼을 저기 무한대에서부터 참, 예, 칠판보다는 못하네. 예, 예, 무한대에서부터 그 X점까지 끌고 들어오는데 들어가는 이것을 수식으로 두면은 이렇게 씁니다. EX에 대해서는 이제 벡터겠죠. DL, 뭐 적분해서. 무한대에서 이 X점까지 인테그랄 DL 하면 됩니다. 인테그랄 DL. 예. 끌고 1쿠럼을 끌고 들어간 2일 들어가는 일이니까 마이너스 붙입니다. 그래서 요거 값을 우리는 요점에서의 전위 일렉트릭 포텐셜이라고 정했습니다. 단위는 볼트라고 정했습니다. 볼트. 예,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임의점 요점이 있고요. 요거 요점을 우리 A점이라고 예. 요점을 B점이라고 해볼까요? 예. 그러면은 요점에서 전위는 VB고요. 요거점 VA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요 두 점 사이에 전위 차는 얼마냐? 예. VA는 해보면은 예. 인테그랄 무한대에서부터 A점까지 예. 전기의 세기에 대해서 1쿠럼을 A점까지 끌고 들어오는 1이니까 마이너스 붙입니다. VB는 얼마냐? VB는
역시 무한대서부터 요즘까지 비즘까지 전기의 세계에 대해서 끌고 들어오는 일코롬을 끌고는 들어가는 일 마이너스 부채. 그러면은 A점과 B점의 전위차는 VA 빼기 VB라고 이렇게 할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그죠? A점과 B점의 전위차에 해당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VAB라고 할수 있는 거죠. VAB. 즉, 이것을 A점과 B점의 전위차, 전압이라고 합니다. AB점의 전압. 그래서 요걸 그대로 써보면은 요거 빼기 요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렇게 보면은 요게 마이너스 돼서 이게 플러스 되고요. 플러스 되고. 그리고 요것을 우리가 마이너스 띄고 VA는 AS 무한대까지 안 내봅시다.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됩니까? 인테그랄 AS B까지 E에 대해서 적분한 거. 1크롬을 A점에서 B점까지. 근데 요거를 표현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건 들어가는 게 나오는 일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이면은 BS AA까지 E에 인테그랄 DL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1크롬을 BSA까지 끌고 가는데 들어가는 일. 요걸 거꾸로, 요 마이너스 붙이는 대신에 거꾸로 BSA, 요렇게 해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요까지 1크롬을 끌고 들어가는, 즉, B점에서 A점까지. 전기의 세기에 대해서 거꾸로, 들어가는, 칠판 같으면 참 시원하게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그래서 들어가는 일이니까 마이너스 붙이게. 요것이 AB점의 전위차가 되겠습니다. 그죠? 전위차. 즉, AB점의 전위차는 이렇게 계산돼 나오는 거죠. 여기는 없지만은, 자, 요것을 우리 electrostatic field, 사실은 전류가 흐를 때, electric current field 두 가지로, 이거는 정적인 전개고, 이거는 동적인 전개죠. 나눌 수 있는데,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정적인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정의했는데요. 임의 점에서, X점에서의 전위는 무한대에서부터 X점까지, 전기의 세계에 대해서 끌고 들어오는 데 들어가는 일, 마이너스 했는데, 이걸 적분하면, 저 미분한다는 그레디언트 하는 거죠. 그레디언트 그거는 편미분입니다. 그냥 dx분의 d 있고 한다. 그래서 이것을 미분 그레디언트 이렇게 그레디언트 붙이고 마이너스를 앞에 붙이면 되겠죠. 그죠? 하면은 이거는 미분되니까 e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ex는 vx로서 vx가 구해지면 요거는 전기의 세기를 알때 전위를 아는 거고, 전위를 알 때는 전기의 세기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요게 EX 한번 미분한 거 되겠습니다. 그래서 EX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즉 그레디언트 VX 마이너스 하면은 이렇게 그레디언트 V에 마이너스 붙인 것이 전기의 세기다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은 전이라는 것은 인테그랄 무한대에서부터 어떤 x점까지 1크롬을 끌고 들어가는 일, 그걸로 정의되는데, 그거를 미분 양변에 미분하면은 이와 같이 표현된다. 마찬가지로 d도 이렇게 표현되겠죠. 이거 여기 대입하면은, 그죠? 2를 여기 대입하면은 여기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로우가 여기 이즉 미분형에서 로우가 제로이면은 다이버전스 d는 0이 나옵니다. 그죠? 그다음에 요거 한번더 미분하면은 요게 이제 나블라 마이너스 나블라 V가 되는데요. 이렇게도 표현하고 되겠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만일에 제로면은 나블라 제곱 V는 제로가 되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는 전류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이건 정전하 Q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움직이는 전류죠. 전하. 그래서 전류는 시그마
C가 말하는 면 밀도입니다. 면 전하, 면 밀도 전하. 예, 그래서 이렇게 로우는 최적 밀도 전하고요. 최적 밀도 전하고 요거는 면 밀도 전하로. 그래서 단위 면적당 시그마가 움직이면은 전류죠. 예, 그래서 이 전류 밀도, 그죠? 전류 밀도로 나타냈습니다. 전류라는 게 뭡니까? 커런트. 커런트가 뭡니까? 전류. 그건 아니죠. 전류라는 것은 시간당 움직이는 전하량. 예. 근데 요거는 이제, 전하, 전류의 밀도입니다. 전류 밀도를 I라고 했을 때. 예. small i라고 하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다음 요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electric current field, 즉 동적인 전개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성립하고요. 그래서 이 두 개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전기력선이라는 개념에서 전기의 세기, 전위, 전위차, 뭐 전속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식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예, 예, 그것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죠? 예, 예, 이거를 좀 지우고 해야겠습니다만은 예, 그러면은 예, 그 우리 마그네틱 필드를 한번 보죠. 이 사실은 마그네틱 필드도요 똑같이 성립합니다. 여기서는 E가, 여기서는 H로 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B를, 아 여기서는 D를, 예, D였는데 전속 밀도, 그죠? 전속 밀, 전속 밀도, 이거는 전속 밀, 자속 밀도 B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 자기 전기의 세기를 자기의 세기로, 예? 전속 밀도를 자속 밀도로 바꿔줍니다. 전기력선의 밀도는 자기력선의 밀도 H로, 여기서는 D를 B로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죠? 그러면은 똑같이 성립합니다. 똑같습니다. 예, 대신에 여기서는 유전율 유실론 제로, 대신 여기는 투자율 뮤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D는 유실론 2인데 여기는 B는 뮤 H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 이 예, 자리에 H 넣고 또 전위 자리에 자위 넣고요. 뮤 이렇게 해주면 다 성립합니다. 그런데 하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전계하고 자계의 다른 점이 뭡니까? 예, 전기는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우리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전하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계에서는 분리가 안 되죠. 분리가 안 됩니다. 그죠? N과 S가 분리가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 이와 같이 정자계, 마그네틱, 스테이팅 마그네틱 필드가 중요해요. 스테이팅인데 자문했네요. 마그네틱 스테이틱 필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는 커런트 마그네틱 필드가 중요합니다. 도체가 있는데 도체의 전류가 흐를 때 그때 자기의 세기, 자속 밀도 뭐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예. 자, 그래서